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APEC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오기석입니다. 네, 미국 증시 최근 들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11월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과거 3개월과 지금 일주일 시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 이제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3개월로 보면 여전히 지금 하락은 이제 폭은 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사실 시장 반등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연준의 이제 FOMC 이사 결정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이 좀 많이 바뀐 게, 원래 다음 달 12월에 한 25% 정도의 확률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을 10% 언저리까지 낮춘 정도로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가파르게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의 금리가 채권금리가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둔화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자세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금리 같은 경우가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5%에 육박했었거든요. 그 채권금리가 5.5, 6% 이상까지 간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정반대로 4.6%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지금 부담감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급격한 시장 센티먼트의 변화에 이제 전문가들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다만 이제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가장 크게 시장에 부담을 주던 채권 금리 하락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주식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지금 같은 회복세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우선 11월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을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가팔랐던 낙폭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11월 내내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이제 원하는 모습이기는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채권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미국 국채금리가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이제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사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시장을 부정적인 이제 상황으로 보는 견해들도 많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라고 해서 AAII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장의 센티먼트를 조사를 합니다. 그 센티먼트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투자자들의 비율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지금 계속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재 기준으로서는 50% 이상의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금리 하락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의 추가 상승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는.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특히 장기채금리 하락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 매크로 상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안 좋은 뉴스, 배드 뉴스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면은 시장의 하락을 과연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답변을 주셨죠. 자,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생각에 대한 변함이 있습니까? 네, 해당 부분에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사실 많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한 2, 3일 동안 시장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면서 그 부분에는 고민이 저도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의 방향 자체가 사실 바뀐 것은 크게 없지만 해석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3개월간 사실 이제 주식 채권 시장이 이제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가지 정도 이유가 크게 있었었거든요. 첫 번째는 연준이 이제 고금리를 장기 유지하겠다. 하이어 포 롱거라는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나왔던 게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장기화된 우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도 위험. 네 가지가 사실 시장에 지금 우려를 굉장히 크게 높였던 그런 상황인데, 네 가지 이 상황이 사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연준의 고금리 장기 유지마저도 사실 그 제프리 건드라, 이제 더블라인 캐피탈, 신체 권한이라고 불리는 제프 건드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발표와 지난달 발표와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네 가지 위기 요인들이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지금 센티먼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돌아왔다가 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지금 현재 저희 AI 모델이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새로운 이제 11월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 포트폴리오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번 달 AI 모델은 오히려 일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조금 줄이고 현금을 한6% 가까이 늘렸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주로 대표되는 QQQ의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미국 주식 안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전략인 그 VYM이라는 이제 배당주 ETF를 늘렸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장에서 장중에는 이제 상승을 했지만 지금 애플 실적 발표가 이제 시간에 있었고 매출 자체는 예상을 상회를 했지만 지금 4분기 실적 연속으로 지금 매출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에 거의 3%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좀 내일 시장에는 다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기 트렌드인 200일 이평선이 한번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0일 이평선이 깨지고 그게 장기화됐던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그 상향으로 돌아오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시장에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방향성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개별 종목 플레이가 조금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애플 이야기만 다시 한 번만 다시 드리면 지금 시간에서 그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한 밸류체인 이제 그 종목들은 사실 며칠 혹은 이제 시간이 좀더 길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실적 발표에 많이 주목을 하시고 여기서 그 예상 이상으로 더 호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기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에 많이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 테크놀로지스 우기석이었습니다.